어우 힘들어. 이거 아까 저기 다시 텐데 컴백골을 안 보시지. 편의점 합성 가능? 아, 네, 해볼게요. 그 대신 20이어야 돼. 아. 돼, 그게? 20, 그, 대충 20 있을 것 같아. 20.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아이고. 되게 짧고 짧고 아무것도 안 했네. 주말 얘기. 아이폰 11 안 사요. 러시아에서도 많이 먹었고요. 패커스가 졌네. 브론코스도 또 졌네. SK 이기고 있나요? 보자. 어? 9회인데 4대2구나. 두산의 우승은 내일 결정되겠군요. 무슨 가입?
케이스 안 끼우는 이유는 너무 무거워요. 아이폰. 이것만으로도 꽤 무거워. 폰은 150g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잘 안 깨지더라고요. 저도 많이 떨어뜨렸는데 강화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깨지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잘 안 깨진 것 같아요. 특히 그 전주 한옥마을의 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돼 있는 돌. 그 돌 위에 떨어뜨렸는데도 안 깨졌어요. 우리가 하네. 한화, 9회 말, 아, 9회 총알? 아, SK구나. 응. 연 25분까지 온대. 더빙 하다가. 아이! 한준용이랑 굳이 할 필요 없이 최지현도 야구를 상당히 잘 알아요. 최지현은 태평양, 청보 핀토스 그런 라인입니다. 산미 슈퍼스타즈. 세이브구나. 선구가 좋아한대 말이죠. 삼청태 현큼. 저는 옛날부터 오비. 그리고 순페이 형님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는 박철순 선수 던지는 것도 봤지만 사인도 받았습니다. 82년에. 3번트 실패 2루. 자, 폭투는 딱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노수환 선수는 2루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은 중앙고등학교가 4강 갈 때 가봤었죠. 그 전에 야구할 때도 갔을 텐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야구장을 가긴 갔어요. 어떤 경기는 대전이었는지 동대문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긴 갔어요. 구덕이요? 가봤죠. 구덕에서 부산이 강등당하던 그 경기 직관했죠.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던데.
올해는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잘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홍성은 선배는 저보다 2년 선배라 자 1학년 때 3학년이셨고 아닌가? 맞지? 파니가 제가 3학년 때 1학년이었고 저는 야구부 아니고요. 축구도 김주성 선수가 나온 중앙고등학교입니다. 고딩 때 몰랐죠. 오 이렇게 폭투를 해. 저희 야구 종료는 게임빌 프로야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폭스 짐 싸갖고 오느라고 늦는 것 같아요. 네, 퇴근 준비 해놓고 끝나자마자 뭐 약속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30분부터 시작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뭐 먹었어? 저녁? 어. 아, 저녁 핫케동. 핫케동? 뭐지? 저 연어덕. 아. 이거 우리 10월 아니야 이제? 10월 쉬는 날 이틀이나 있어. 짱인데? 안녕 안녕. 짱인데? 누구 하는 거예요? 야구. 아 지금 라이브? 아 광고야. 아 오늘 메이크업 했어요. 녹화. 아 원래 그때도 메이크업 쉬운 건 아닌데. 어, 나 더빙하고 왔는데요? 20대 후반이죠. 아니, 나 이거 끝나고 집에 갈 건데요? 아니요, 나 집에 가요. 피곤해요. 너 얼굴 부었니? 저요? 제 얼굴 왜 부었죠? 오늘 자지도 못했는데. 아니 뭐가 달라? 아니 저 이번 주에 일하는 게 있어서 더빙 했습니다. 어 언니 머리 더 짧아졌네? 귀엽네 언니 손바닥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인데 지금? 귀여워졌는데? 오늘 기빨렸어요. 오늘 너무 윷놀이랑 한판 해드리겠네. 윷놀이 어딨어? 판 다음에 가져가. 있어요? 아니요 집에 있지. 아 진짜요? 윷놀이? 재밌겠다. 오늘 모두가 힘든 날입니다. 모두가 피곤한 날입니다. 인간 윷놀이 해야 되는데. 응? 인간 윷놀이. 인간 윷놀이가 뭐야? 몸으로 몸을 던지는 거야? 응. 그런 거 안 해봤어. 너무 좁다 여기. 카메라 각이 안 잡혀. 주말에 뭐 했어? 다른 막내들과 친구들이랑 페스티벌 갔어. 어? 어디? 힙합 페스티벌. 우희가 힙합 페스티벌 그걸 네. 갔다고? 표 생겨가지고 어. 친구한테 가서 그러면 왔어. 우희 즐겼어? 즐겨? 막 김진호 나오고 오데이가 됐네요. 딘 진짜 멋있어요. 딘 나오고 또 누구 나왔지? 우리 그때 나폴라 루피? 막 이런 우리 그때 누구였지? 그 방송 끝나고 우리가 막 너무 좋다고 했었던 기억 안 나? 무슨 말이야? 우원재 씨 응. 방송에 게스트로. 아. 어. 그치. 누구였지?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딘디는 딘디 아니, 말고 누구지? 누구지? 아 약간 그거 그 아니 넉살님 말고 크러쉬 말고 크러쉬 말고 크러쉬 말고 크러쉬 말고 닮았다. 아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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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넉살니? 그레이는 그냥 모델이었어요. 카드 모델이라서 계속 CF만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아 VCR로? 네 VCR로 계속 나오셨어요. 맞아 그레이 그레이 우리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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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안녕. 안녕 오빠 주말에 뭐 했어? 청소 어디 청소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 집 청소했는데 인사한 집 청소 언제 들어가는데 들어갔어 나 이제 어 이미 들어갔어? 아 그래서 그 컴퓨터 사가지고 게임이랑 게임 좀 하고 컴퓨터 사놨어 결혼 어? 무슨 게임? 아 나는 근데 유명한 게임 안 했다 그럼 뭐야? 아, 슈퍼온라인 좀 했다 슈퍼온라인 좀 그럼 유명하지 않은 게임 뭐 하는데? 아, 슈퍼마리오? 배그 이런 거 안 하는데 뭐 하는데? 있어 플레이어스 그런 거 놀이동산 만드는 거 그런 게 있는데 놀이동산 만드는 거? 외장하드 청소한 거 아니야 그런 거 하고 놀이공원 만드는 거? 어. 재밌겠다. 야, 이거를 지금 백신 이거를 세 개 다 맞아도 된다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응. 그렇겠지. 세 개 다 지원해준다는 건가? 그쵸. 이 가격에. 근데 왜 써놓는 거지? 다 맞으라고 하면 되지, 그냥.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맞았어요. 뭐? 뭐, 대상포진도 맞았고 A형 간염. 대상포진 백신이 있어? 네. 독감, 독감은 누가 독감 맞으나 마나라고 선배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나? 네. 그거는 그 몸에 바이러스를 넣는 거라서 넣나, 주사를 맞나 안 맞나 소용없다. 그 얘기 선배님이 했던 것 같은데? 나 맞았는데. 뭐야. 지금 맞았다고 이거? 아니, 옛날에? 작년에 맞았던 것 같은데. 뭐 떴어요, 뭐. 응, 주사 맞는 거 같나봐. 회사가 좀 싸긴 하던데. 응, 회사가 훨씬 좀 싸지. 언제야? 10월 15일. 형, 돼지열병 맞았어, 누구야? 15일, 18일? 15일, 18일? 내 경우에 뭘 파먹던지 하더라도. 아, 독감이랑 감기는, 그 얘기 했어. 독감이랑 감기는 달라서 독감에 걸릴 확률이 적다. 4가 독감 백신이 뭐니? 4가 독감 백신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지? 다 아실 것 같아. 뭐죠? 있으실 거야, 이거. 4가 혹시 의사님 계시나요?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인 분께 권장인데 너 맞았다고? 네. 저는 대상포진 걸렸으니까 한번. 대상포진 저도 얼마 전에 걸렸어요. 맞아요, 뭐 네. 반정 같은 거. 맞아. 바이러스 4? 4가가 비싼 거예요? 비싼 거래요. 4가, 4가라고 하는 4가가 4개 종류의 독감을 해주는 거래. 대박인데? 그래? 그렇게 독감의 종류가 많나? 근데 사람이 살면서 독감이 걸릴 확률이 적다 그러지 않았어, 선배님이? 그래, 독감 뭐하러 맞냐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 40대 아니에요. 30대인데. 종로 4가? 아, 4가지 형태의 독감을 막는 거래. 대박이다. 4가? 4가? 그러면 4 나도 있는 건 아니죠? 응? 그러니까 잘못 들었나요? 4가 4나 이거야? 에? 뭐야 그럼? 가가 뭐냐고? 4가? 응. 알려주. 노잼이랑 진짜로 가가 뭐냐고? 알려주. 아 사나 사나가 사나인가? 4가지? 4가지? 4가지에서 4가? 근데 왜 3가지면 3가예요? 찾아보는 게 빠르겠다. 좀 세서. 사나 없이 사나 마나. 3가 4가 차이. 시리야. 3가? 왜냐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무슨 차이죠?
뭘 알고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맞네요. 아니, 그건 맞는데, 가가 뭐냐고. 한자가 다른 뜻이네. 가지수? 가지수, 사가. 근데 왜 가라 그랬어요? 가지수 할 때 가라고요? 저희도 아는데 왜 가냐고요? 줄임말인가요? 사가? 네 가지가? 벌써 또 주사 맞을 때가 왔네. 독감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을에? 아, 그래? 독감 주사. 원래 회사에서 그 맞춰주지 않냐? 어, 맞아.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이거 소식 그 듣고 하는 거야. 10월 15일이래. 다 맞으러 가자. 근데, 이거 주사 맞으면 뭐. 있어. 안 맞고 있는 가스 와인에서 먹으려는데. 갑, 가래요. 갑, 가. 아니야? 가의 18번째 뜻, 갑. 감정가, 고시가 할 때? 갑. 약정가, 적정가. 그거라고요? 봐도 안 믿어. 적어서 올려줘도 안 믿어. 주사 맞는다고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의사 선생님 한번 초대하자. 궁금하다. 감기 의사 선생님. 아, 축하 나오더라. 오. 축하, 난 열혈 구독자. 축하. 저 뭐지? 어디서 나왔지? 독수리. 축하. 진짜 재밌으신데. 그분이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굉장히 브레인이시더라고.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출신에, 연대대 출신 대학원에, 대기업에 계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계속 그 부자야 근데 부자 근데 본인이 항상 막 망쳤다고 하시는데 투자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자는 모르겠는데 맨날 똑같은 티셔츠 입고 오셔. 원래 부자들은 똑같은 티셔츠 입잖아. 이제 부자? 나 맨날 바꿔 입잖아. 부자? 아 똑같은 걸 계속 바꿔 입어. 한 다섯 벌 갖고 부자? 오늘 분명 아침에 올 때 딴 거 입고 왔잖아요 선배님. 그 반팔티. 부자? 시은이가 극혐이라고 뿌뚠뚠 TV 할 때 갈아입으라 그랬어. 부자? 이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역시 부자였어. 선배님 지방 부자래요. 너무하시네. 진짜 너무하셔. 부자. 부은자. 지방 부자. 부은자. 지방부자라니요. 너무하네. 근데 이제 살 빼서 뭐해. 왜? 왜? 살 빼신다고 했잖아. 이거 선 넘으려고 그랬지. 선배님, 근데 살 뺀다고 해서 선배님 한창 살 빠졌던 거 알지? 맞아, 빠졌었어. 근데 그때. 왜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 진짜 빠졌는데. 요요는 진짜 언제든 올 수 있는 요요가 거. 이렇게 금방 와요? 그냥 살 빼면 재미가 없어졌어. 아, 자신의 재미? 방송 콘텐츠를 위해 몸을 희생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선배님 오늘 너무 아침에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 부은 거예요, 선배님이. 그래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안쓰러워서 제가 메이크업 받으실 때 이렇게 안마를 좀 해드렸어. 근데 되게 딴딴하셔. 알고 보니 운동 스트레스로 뭉친 건지 운동으로 다져진 것 같진 않고 여기가 완전 이렇게 딱딱하셨어. 아, 너무 뭉치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데가.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했는데 스트레스 없다 그랬어. 근데 왜 뭉치는 거지? 안 뭉쳤어. 원래 딱딱해. 근육이 너 거의 샌드백 치듯이 치다 가더라. 어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언니, 한번 여기 주물러 볼래? 선배님? 진짜 짱이야. 압축 지방 누구야? 진짜 짱이야. 지방점 집. 엄청 단단해.
뭐예요? 아니 뭐 샌드백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좀 주무르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빠 안마 할 때보다 힘들었어요. 너무 딱딱하고 약간 뭉쳐 있어서 손이 아파서 좀 하다 그만뒀어요. 춥다고? 손이 시렸어요.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언니 그거 끝났어 영화? 마지막 녹화가 마지막 녹화 남았어? 한 번? 새로운 소식 있는데 새로운 소식 무슨 소식? 아니 일 얘기야 일 얘기 언니가 들으면 뭐야? 이럴 수도 있어 뭐지? 오늘 셀럽파이브 트나요? 안 틀어. 왜? 협박 좀 그만. 우리 그거 어떻게 됐어? 그 ET. 진짜 그거 ET 그냥 파괴할까봐. 정말 그게 동정의 글이 하나 올라와서. 맞아. 정말 신청자가 없으면. 할까요라고 자기 하시겠다고? 그럼 그분 연결하자. 정말 우리를 도와줘요. 그럼 연결하자 그분. 진짜, 여러분 왜 이티 안 봐요? 정말 그런 천사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한테 한 명 더 와야 되니까. 이티 지금 해주면 안 돼요? 지금 도전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너무 고마운데.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저희가 오버 문제까지 올려드릴게요. 이티 문제 없지. 오늘 없어. 아니, 그래서 ET 그냥 하지 말자. ET 안 해? 열심히 그러면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최근 영화를 해야 되나? 더킹? 더킹은 누가 그렇게 많이 봤겠어. 여러 번 볼 거? 추천 좀 해주세요. 한국 영화 뭐 해서. 아니, 한국 영화 아니어도 타짜! 타짜 타짜 애니메이션 다 괜찮아 버핑 500만 정도는 안 됩니다 쉬리 너무 옛날이야 살인의 추억 이런 거 했어 해바라기 했어 아 해바라기 했어 다 불러봐봐 내가 다 곽철용 스페셜 가자 해운대, 레옹. 해운대 스페셜은. 아니, 곽철용 스페셜, 안 그래도, 제안해주신 분도 있었는데, 내부자 내야 될지 모르겠네. 내부자 했어. 아, 했어. 신과 함께. 아직 그게 안 됐어. 이제는, 그러면 언니. 했어. 엄마, 엄마 된다. 언니. 엄마래. 나 못 들었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언니, 이제는 이렇게 할 때가 됐다. 직접 감독님과 직접 배우님을 모셔서 혹은 가수님을 모셔서 직접 할 때가 됐다. 가수. 괜찮은 것 같아. 괜찮지, 이제. 그럼 K1부터? 아니, 배성우 오빠. 배성우 오빠 시작으로 이제 특집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배성우님, 곽철용님. 이티? 이티? 아, 왜 이티가 너무 없네. 배성우 형님 아직 안 나오시겠다. 이티 날리자. 여러분, 이티 날릴게요. 저 매드맥스도 했죠. 매드맥스 안 했어. 안 했어. 매드맥스. 매드맥스 안 했고. 존어. 매드맥스 존어. 언제 쪘고? 존윅. 최근 거. 2013년. 퓨리 로드. 퓨리오사. 매드맥스 그렇게 많이 봤어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진짜 많겠다. 해리포터. 대신 해리포터 1편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 해리포터 시리즈로 가자. 해리포터 시리즈로 가자.
몇 편까지 할 수 있지, 영화? 5편? 아, 근데 안 돼요. 1편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건 다 공전의 히트를 하지 않았나? 해리포터 괜찮죠?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한 달 하자. 그 다음 반지의 제왕. 한 달? 국가적인 갔다 올게요. 그 다음에 내일 조커 개봉한다. 오, 봐야 되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아, 조커. 아, 시세에서 광고 엄청 들리더라. 본 시리즈? 아, 시리즈가 뒤에서도 약간 뭔가 이 세계관이 좀 뒤틀릴 때가 있잖아. 시리즈물은. 아, 내일 아니야? 수요일 아니야? 인사이드 아웃 했지 우리? 인사이드 아웃 안 했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 겨울왕국 했잖아요. 아니. 했어? 레리고 레리고 노래는 하지 마. 레레레레레레레 이거 뭐게? 허밍은 퀴즈를 레레레레레레레 정답. 어, 잘한. 잘한데? 레레레레 레레레 난 사랑하는 정답. 정답. 야, 나가서 해. 아, 왜? 정답! 맞았어. 이거 허밍은 퀴즈 한다고서 안 했나? 이런 애 시켜보는 거? 생방송에 한 번. 테러 뭐지? 테러라니요. 허밍은 지금 잘했는데, 아니, 테러라니요. 하긴 내가 맞추고 있는데. 그래, 얼마나 잘하나. 킹스맨 했지? 킹스맨 원 했어요. 킹스맨 한 것 같아. 인디애나 존스. 인디애나는 백투더 퓨처.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1편? 아니면 주라식 월드. 너무 옛날 거. 너무 옛날이야? ET가 안 된 게 여러분 옛날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옛날 거면 안 돼. 주라기 공원 정도는 괜찮지 않나? 주라기 공원은 ET는 82년, 주라기 공원 93년입니다. 그거. 그거. 좀비인데. 충격이. 좀비. 여섯 글자고 포스터에 남자 혼자 서 있는 그 포스터 좀비. 월드워 제트. 월드워 제트야? 아니야. 맞는 거 나는 전설이다. 나는 전설이다. 아, 나는 전설이다. 그것도 재밌겠다. 나는 전설이다는 재밌는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 천만 800만에서 천만 정도 돼야 이게 5번까지 풀 수 있는 근거가 돼. 자, 그러면 천만 영화 한번 볼까요? 아니면 공전의 히트를 한 드라마 다시 보기 어렵지. 아니면 만화 한번 가.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오빠 너무 커요. 드래곤볼 프리자까지. 그러면 오빠가 문제 출제하면은 하시겠어? 5번은 내가 내줄게. 이 시국에 또 하기 어렵겠다. 아, 맞네. 아, 드래곤볼. 네. 아바타 했나? 아바타? 아바타 안 했어. 아바타? 아바타 기생충. 아바타는 1300만 가지 않았나? 기생충. 오빠 기생충은 공소시효 때문에 안 돼. 뭘? 두 번 봤어요. 뭘? 아바타? 열댓 번 봤지. 아, 그 정도야? 아바타. 그 정도 아니었는데. 아바타. 다들 아바타를 무시하더라. 아바타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 저 재밌어. 좀 그냥. 스토리가 좀 약간 SF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무시해? 아니, 무시 안 하고. 아니, 무시 안 했는데요? 검정고무신. 역대급 영화인데. 또. 인터스텔라. 타이타닉 안 했네. 타이타닉 안 했어? 네, 타이타닉. 타이타닉 한번 하자. 타이타닉? 그래. 신청 안 올 것 같은데. 아니야, 타이타닉 오지. 어, 나 타이타닉 완전 덕분데, 나. 언니가 해. 20번 보고 집에 테이블도 있어. 진짜? 어. 타이타닉. 신세계 했나? 신세계 했죠. 신세계 했어. 덩케르크. 불륜 영화 타이타닉을. 어바웃 타임. 오, 어바웃 타임. 어바웃 타임 괜찮다. 어바웃 타임. 범죄와의 전쟁 했나? 범죄와의 전쟁. 아, 범죄와의 재구성을 안 했고 범죄와의 전쟁을 했어요. 범죄의 재구성을. 왜? 나도 봤어. 원더풀 라디오 하죠. 원더풀 라디오 할까요? 원더풀 라디오? 원더풀 라디오. 여기 여러분. 제이기 형 들어가 계신가? 원더풀 라디오 아시나요? 제이 선배인가? 원더풀 라디오. 아니, 그 뭐지? 부산행 했나? 부산행 했지.
명량 극한 직업 이게 이제 천만 순서야. 스톱 해봐봐요. 명량 극한 직업 신과 함께 국제시장 어벤져스 엔드게임 베테랑 아바타 도둑들 7번 방의 선물. 도둑들 했나? 했죠. 7번 암살. 방의 선물. 아, 7번 암살 방. 암살 했다. 암살 암살했어. 알라딘 광해 했고 신과 함께 인과연 택시 운전사 부산행 변호인 택시 운전사 해운대 택시 운전사. 에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역기적인 그녀 괴물. 역기적인 그녀도 너무 옛날 영화 아닌가? 그 타이타닉이랑 비슷하지. 어, 역기적인 그녀. 역기적인 그녀 많이 봤어. 역기적인 그녀 2? 2가 있어? 아니 아니요 2하지 마요. 그 배우님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보헤미안 랩소디 전사회전 엑시트 설국열차 관상 아이언맨 3 베테랑 했나 베테랑? 했죠. 수상한 그녀 과속 스캔들 국가대표 과속 스캔들 과속 스캔들 국가대표 했나? 그때 했죠. 과속 스캔들 아저씨 히말라야 아저씨 했어. 히말라야 미션 임파서블 밀정 라라랜드 라라랜드 아직 라라랜드는 그 정도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왜 자기의 기준에 야, 여러분 왜 자기의 기준에 써니 내 기준이지. 써니 괜찮아. 써니 괜찮아. 베를린 마스터 터널 어벤져스 내부자들 인천 상륙작전 럭키 내부자들 했대만 아니 한거 아니 쭉 들어 아, 범죄도시 범죄도시 할때 되지 않았나? 2017년 거야. 범죄도시 범죄도시는 너 영화 프로그램에서도 한 거. 범죄도시 할만 할만하지. 2017 범죄도시. 허허허. 허 어때? 어 허도 일단 적어놨. 허 느낌 좀 맞을 것 같아. 곡성. 곡성 진짜 무서웠는데. 곡성을 이렇게 막 다시 보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 아, 나도 다시. 허 괜찮다. 다시 보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영화여야 돼요. 어. 아. 인턴 인턴. 인턴을 누가 다시 보냐? 다시 한 번? 인생 영화인가? 아, 그런 일 좋아하는구나. 늑대 소년, 군함도, 미션 임파서블, 웰컴 투 동막. 미션 임파서블 몇? 풀 아웃? 미션 임파서블 원, 어때? 맞아, 내 영화 취향이에요. 너무 옛날 아니야? 아, 원, 근데. 2가 유명한 거 아니야? 미션 임파서블 2가 제일 안 유명하지. 밧줄에서 떨어지는 건 뭐예요? 밧줄에서 떨어지는 게 뭐야? 1이지, 1. 나 또 생각난 거 있어. 그건 모든, 모든 편에서 밧줄 타고 한 번씩 떨어지지 않나?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렇게 많이 안 봤어. 이렇게 자기 꺼내요, 여러분. 안녕. 미녀는 괴로워. 전우치. 미녀는 괴로워는. 미녀는 신청자도 있어, 이미. 맞아, 재밌겠다. 미녀는 괴로워 많이 봐? 할게요. 여러 번 봤다고? 아, 이거 천년전찰. 천년전찰 아직 안 됐지. 그거 진짜 웃겼는데. 내가 좋아하는